맛보기. 오래전부터 일일이 잘게 다진 한우와 각종 채소를 버무려 참숯불에 직화로 구워내는데 24시간 숙성을 시켜 고기 육질이 더 부드럽대. 국물이 자작한 서울식 불고기와는 느낌이 조금 달랐어. 오, 떡갈비 같다. 떡갈비하고는 다르죠. 그 모양이 떡갈비는 어? 말고도 나 오늘 다져가 하는 거고 제가 먹었던 언양 불고기는 이거 아닌데. 어떤 거 드시는 거예요? 다르네. 물론 언양에서 먹은 건 아니지만요. 부산의 언양 불고기라고 해서 아니, 이렇게 잠깐만, 양념 많이 안 넣는 거. 아니 잠깐만 이게 왜 언양 불고기를 다른 동네에서 드세요? 그니까 그게 글로 넘어갔나 보죠. 아, 이 본전에서 제대로 된 레시피여 가지고 제대로 구운 언양 불고기가 있는데 모든 언양에선 불고기가 이렇게 나와요? 그렇죠. 이것도 칼로 다 고기 참는 거예요. 쳐가지고 기본 이런 배도 갈아넣고 참기름도 직접 짜서 넣고 간장 가려가 넣어가지고 이거 양념을 하는 거 칠해가지고 아 순간적으로 막 진짜 욱해집니다 저는 막 진짜 거짓말로 와 진짜 끔찍 막 신경 상하게 우리 아까 그거 좀 모델 하자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짜 다시 드세요. 네 하여 떡갈비 맛일까? 사실 제대로 된 언양불고기는 처음이거든. 무슨 맛일까? 되게 촉촉하다. 떡갈비 맛이랑은 진짜 틀리네요. 떡갈비라 아무래도 양념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촉촉함은 없는 것 같아. 좀 약간 뻑뻑 고기 씹는 맛이 더 많이 나고. 근데 이거는 씹을수록 이것도 계속 육즙이 나오는데? 근데 이거는 불맛이 많이 나서 좋은 것 같아 더. 재료가 전혀 다른 건 아니야 서울식 불고기랑요. 똑같은데 나왔을 때 비주얼이랑 맛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모양은 그냥 진짜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떡갈비잖아 사실. 갈린 고기는 아닌 것 같아. 씹는 느낌이 다 나. 난 부어 먹는 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. 먹고 싶다. 맛있겠다. 식어가도 되게 촉촉한 것 같아. 처음 먹었을 때랑 지금 먹었을 때 느낌이 대반 크게 다르지 않아. 밑에 뭐가 있어? 숯 딱 하나. 은은하게 따뜻하게 먹으라고 해서 숯 하나를 나눴구나. 끝까지 촉촉한 식감을 자극하는 언양불고기. 완전 감동적인 맛이야.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더욱 식감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. 어우 막 입에 침이 막 고여요 저희가. 언양은 언양 불고기만 유명한 동네인 줄 알았는데 소고기로 조리된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아마 이 동네는 예린이가 오면 딱일 것 같아.